답변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소신에 전혀 변함이 없고요. 저희들 기본 입장은 사고다. 교통사고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 즉시 그동안 누누이 천명하셨던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실행해 주십시오. 세월호 사건의 완전한 해결에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당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186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십시오. 또한 그동안 세월호 참사 해결에 미온적이고 발목잡기식으로 반대만 하던 태도를 쇄신하고 변화하여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는 제1야당을 우리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방금 한 이야기가 뭐지? 그런 것들을 가야지.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죄송한데 추도식 현장에서 저희가 백후라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혹시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전달 주시면 공고실 날 통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